더르바 광장 남쪽에 작은 창틀이 눈길을 끄는 건물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가 살고 있다는 사원입니다. 힌두 사원은 인간과 신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신이 인간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사원입니다. 사원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기능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저 창문을 통해서 말이지요. 꾸마리는 그냥 소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네팔의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소녀를 간택해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네팔의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하루에 몇 번씩 창문을 통해 얼굴을 비춘다는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한 머리 장식과 붉은 옷이 상징인 살아있는 여신 꾸마리. 저는 촬영을 할 수 없어 전직 꾸마리 여신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나마스테. 제가 오늘 이제 살아있는 여신, 그러니까 두루가 여신의 보통 분신이라고 하는 이 꾸마라 여신을 오늘 뵈러 왔습니다. 카투만두의 수호신인 딸레주 여신이 사케성을 가진 집안의 여자아이로 환생한다는 신화 때문에 생겨난 꾸마리는 네팔 원주민인 네와르족의 사케성을 가진 3살에서 5살 사이의 여자아이 중에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아니타는 4살 때부터 꾸마리 여신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양면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한때 신이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한 호기심 또는 기대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조금 냉소적으로 그래도 역시 한 명의 사람이지 않을까? 평범한 소녀이지 않을까? 여성이지 않을까? 그러한 양면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타의 나이 21살. 12살에 초경을 시작하면서 꾸마리를 관두었으니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꾸마리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대개는 초경이 시작하면 다른 꾸마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꾸마리 여신으로 산 세월 8년, 후에 평범한 여자로서 산 세월 9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꾸마리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앞에서 감히 제가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신과 대작, 혹은 수작한다고 하지요. 아직도 여신 대접을 받고 있는 아니타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여신을 위해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들고 있던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And in last maybe 12 or 10 hours, it's warm and hot. And it makes your hands warm. 네 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으니 엄마 아빠의 존재는 알았을까요? 찐다이나 머미 바네르 찐다이나. 그곳에 만찰에 자니 머미 아운 보고 다리 아운 보고 바이 디리 아고 바네르 땡 번딘사. 땡 먼디르마 부자가네 쉐와가르레. 부자리레. 그래서 데드도 거기가니 아운데요. 내 뵙나 아운데이나. 어른 패밀리 멤버스니 잠수 찐딘데. 니 아르 सबैले चिनि अनि अलि अनौठो लाग्यो सबैजना अब नचिन्ने मान्छेहरूको ग्रुपमा बस्नु पऱ्यो होइन आफ्नै फ्यामिली हुँदाहुँदै पनि अब अर्कै अनौठो लाग्यो नि त 네팔에서 꾸마리 여신은 모든 국민들에게 숭배의 대상입니다. 꾸마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신의 집인 꾸마리 사원에서 보내지요. 하지만 1년에 딱 3일 가마를 타고서 카투만두 시내를 순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9월 축제 때지요. 이때는 국왕마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아있는 여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지요. 오랜만에 특별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니타가 사원에서 꾸마리 여신을 돌보고 있는 가리마와 함께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아니타와 가리마는 같은 시기에 꾸마리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꾸마리 여신으로, 또 한 사람은 꾸마리 여신을 돌보는 시중으로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이제는 평범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꾸마리 여신이었던 여자들의 삶은 불행하다는 속설에도 불구하고 아니타는 세상과 그렇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뭘 먹고 싶냐는 제 질문에 피자, 버거, 모모.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자라고 답했습니다. 피자 먹는 여신이라니.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꾸마리 여신. 네팔에서 만난 신과 신화에서 저는 뭔가를 갈구하는 인간의 절실함이 구구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